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통합로그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시큐리티 어니언이 새로운 버전으로 릴리즈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새로운 버전을 우선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기 전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서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큐리티 어니언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ELK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요 시큐리티 어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보안 관제 쪽으로 만약 취업을 원하신다면은 이 시큐리티 어니언을 꼭 공부하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큐리티 어니언의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분투 버전을 좀 따라갔어요. 그래서 16.0.5, 16.1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큐리티 어니언 2버전 2.3.0이라는 넘버값으로 새로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우분투 16버전을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운로드 나우라는 곳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S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상 환경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로그식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그 아니면은 이제 호스트 기반의 그런 IDS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요. 침입 탐지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그런 패킷들이 여기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호스트를 만약 설치를 해가지고 연결을 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인프라 기반의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 대역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싶다, 네트워크 대역으로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패킷들이 다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성능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약 한 8기가 정도의 램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용량들도 그만큼 많이 있어야 돼요. 로그들이 계속 쌓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16기가 이상 정도의 수준으로 있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큐리티 오니온도 제가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여러 보안 솔루션하고도 비슷한 이렇게 모니터링 도구를 UI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요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게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PC들의 유전소 성능들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시큐리티 어니언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강의들도 만들었긴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큐리티 어니언을 여러분들이 같이 설치하고 살펴보기 전에 우선 다큐멘트부터 좀 문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변했는가 좀 봐야겠죠. 그래서 요 문서 같은 경우도 현재 배포하고 있는 2.3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어니언이 무엇인지 라고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왜 버전을 바꿨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어 힘들죠.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큐리티 오니언은 이제 2008년도부터 계속 이게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분투 리눅스 배포판으로 기반으로 했는데, 수년 동안 이제 우분투 버전으로 이제 넘버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4라고 한다면 시큐리티 오니언 16.4 이렇게 배포를 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러한 우분투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OS도 그런 거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제 2버전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 패키지에서 이제 컨테이너,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전 버전에서 시큐리티 오니언이 뭐 ELK를 사용을 할 때도요, 이 컨테이너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욱더 이 모든 도구들을 이제 컨테이너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무에서 최근에는 이 도커 컨테이너,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보안 쪽에서도 이런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다 컨테이너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요. 더 이제 이것들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그런 환경들이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ELK가 드디어 7.0, 7.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요거는요. 지금 ELK가 이전 버전 같은 6점대로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ELK
우리가 엘라스티서치 로그스택 키바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LK를 통합 녹음을 할 때 이 실점대가 안 맞다 보니까 시큐리티 오니온을 이렇게 학습할 때도 서로 최신 버전을 안 맞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7.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사실 요거 하나만 공부해도 많아요. ELK라는 것 자체가 이제 통합 녹음 분석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요. 똑같이 그러한 호스트 기반의 그런 여러 가지 로그들을 가져오는 형태로 저희가 대시보드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동작을 시켜도 굉장히 많은 성능들을 필요로 하는데 시큐티 오니온은 이것들을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성능들, 오히려 그냥 하드웨어 방식의 우리가 박스 형태라고 하죠. 이런 서버 형태로만 동작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오픈소스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통 이제 우리 IDS 그 탐지 룰을 스노트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존에부터 공부하셨던 분들 다 스노트고 또 실무에서도 이런 스노트 기반의 기반 룰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수리카타 좀 병렬로 그 다음에 멀티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수리카타가 이 스노트를 완전히 대체를 했다라고 써 있고요. 스노트 3.0이 공식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다시 뭐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수리카타 방식으로 어차피 스노트에서 하는 것들을 다 지원을 합니다. 기존 거 공부하시려면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뀌었다라고 써 있고요. 예전에 스구이라고 스커트 그 다음에 캔미라고 하는 여러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요게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구이는 저도 많이 사용했던 그런 도구인데 없어져서 좀 아쉽지만은 좀 얘가 좀 성능상으로는 별로 그런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웹 기반 형식의 그런 통합 녹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LK도 이 통합 녹으도 웹 기반으로 지금 현재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런 더 하이브,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레이북 같은 경우나 오니언 헌터, 요게 저는 좀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스퀴드 오니언 컨설이라고 해서 이게 통합 녹으, 처음 메인 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통합 로그 인터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다 웹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이라고 해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많은 성능들을 요구하고 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각각의 도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뭐 설치 전이지만은 화면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바로 이런 화면들이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 툴들에 대해서 링크가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하나의 메인 GUI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각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 로그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룰을 보면 다 이제 수리카타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위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관심 있던 것이 이제 헌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헌트 부분인데, 이건 이제 키바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리시면은 헌트가 없네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큐리티 오니언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설치를 해 보시고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버전으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